인생이 망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실패하거나 절망할 때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뇌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뇌의 위험감지센터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우리 뇌는 감정경보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작은 자극에도 불안, 공포, 후회, 자책이 폭발하듯 솟아나며 부정적이고 혼란한 감정들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난 끝났어, 아, 망했다 라는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두뇌의 지휘본부이자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무기력해져요. 해결책을 찾을 힘조차 없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잉 분비되어 회피, 단절,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기쁨과 동기의 원천인 도파민 회로가 무너진다는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내가 좋아했던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에 대한 자아 이미지가 뒤틀리면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한 공포만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뇌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뇌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수천 번 재생시키며 왜 이렇게 됐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선 기억도 왜곡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자책이 무한 루프처럼 떠오르죠. 뇌는 반복 재생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해요. 하지만 되려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문제야, 난 쓸데없는 존재야, 자기 부정에 도달하게 되죠. 감각 둔화와 초과 민감이 공존하면서 어떤 건 전혀 감흥이 없고 어떤 건 사소한 말 한마디에 폭발합니다. 뇌의 감각 필터 기능이 깨졌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 뇌는 삶의 방향, 미래의 희망, 존재의 이유 등이 회로상에서 잠시 꺼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이 모든 뇌의 반응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라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살고 싶어서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에요.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뇌가 변하면 감정도 바뀌고 인생이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뇌는 말하는 거예요. 일단 멈추자, 스톱해. 너 진짜 지쳤어. 이대로는 안 되니까 멈추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준비가 시작됐다는 표시일지도 몰라요.